네, 그래서 이렇게 전공을 선택하면 그러면 그때야만 이제 학교에 에세이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전 영상에는 이렇게 에세이 하나가 있었는데 막상 전공 클릭하니까 어떻게 보이죠? 네, 코넬대학교 칼스의 대표적인 에세이 질문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 부분이 있고 한번 이번 기회 통해 가지고 다시 코넬대학교 전반적인 단과대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에세이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칼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아요. 그래서 optional short answer questions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략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4개 질문이 많은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농업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경험, perspective, outlook,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걸 필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이 옵션을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옵션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옵션을 아니라는 걸로 이제 예상하거든요. 그 간주를 하시고 에세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뭐 옵션 에세이 써야 되나요? 듀크 대학교하고 몇개 대학교 빼고는 실질적으로 옵션 에세이를 쓰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컨텍스트가 좋다면 당연히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여기서 이제 옵션을 퀘션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게 부분이 있고 역시 보면 알겠지만 please share you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your background, interest, and experience. 네. With regard to 코넬대학교 CARS mission agenda. So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칼스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특히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거 볼게요. Given our agriculture history and commitment to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the agriculturalist, please share if you have any special background or personal interest in agriculture.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가족 중에 혹시 그렇죠? Let us know if any of the source, any of your income, it comes from the ownership or employment by agriculture entity. It could be 법인 또는 it could be 뭐 개인 사업, family business 다양할 겁니다. My extended family owns upgrade.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써요. 네. 뭐 사촌, 육촌,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가 해가지고 여주에 저희 농업당이 있어요. 우리 뭐저 강원대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코넬 칼스에 조금 이득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짜 먼 친척 그분들의 정보를 활용해가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people get desperate 굉장히 desperate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이제 fill out 하면서 이 코넬대학교한테 이제 좋은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코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정말 우리 농업대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필터하는 그런 작업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스펙이에요. 모든 스펙이 완벽하지만 SAT가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아이비리그 지원했을 때 압도적으로 본인 생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단과대학교 지원하는데 이걸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뭘 느낄 수가 있나요? 네,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메시지 제가 확실하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부분이고 저번에는 이제 학부모님하고 미팅하면서 카네기 멜론 된 부분이 있고 이것도 한번 조금 짚어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두둥 Early Decision 2가 사라졌어요. 뭐 딱히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그 ED2 그 활용 그 제도를 막 특별하게 굉장히 활용을 하면서 사용했던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 아 그래도 Early 2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다른 대학교 똑같게 ED1 그리고 RD 이 Regular 이두 개만 제공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그 논리는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죠. 지난 3, 4년 동안 우리가 주시를 했을 때 충분히 얼리 학생들을 무리하게 안 뽑더라도 레귤러 라운드 디시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좋은
좋은 good candidates가 우리 학교에 많이 지원을 했었다. 그러므로 충분히 우리가 좋은 학생들을 rare disease 뽑을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둘이 활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가장 큰 변화가 카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ED2가 사라졌고 어차피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입시 전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있고요. 뭐 이 같은 경우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네. Would you require financial assistance? 네. 근데 비디오가 있지만 이게 딱 나와 있어요. Carnegie Mellon isn't able to provide any okay. need or merit-based financial assistance. 그리고 Carnegie Mellon이 이것뿐만 아니라 4년제 부모님이 대학교 졸업하신 네, first generation 그 통계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다른 학교들, 명문대학교가 뭐 18%에서 많은 학교들은 뭐 22, 23% 그 정도가 이제 first generation 하면 Carnegie Mellon 같은 경우에는 I think it was like 11%. 네. 거의 이제 11% 수준? 그 정도 될 정도로 조금 이제, 다른 학교랑 다르게 이제 학생들 많이 이제, 다른 기준을 뽑는데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등학교 그 네임 밸류를 봅니다. 네.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네임 밸류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게 이제 많은 부분을 컴펜세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S,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6명, 8명이 카네기 멜론에 저기 입학 허가를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노라 그러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Not, it's not apply. I mean, it's not applicable. So you put no. Yes.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는 essentially you need to submit SAT score. 네. 예전부터 그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Unless you have a very unique extenuating circumstance. 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SAT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거 보면 making our campus inclusive. 네. 이게 요즘 현실이죠. 그나마 이게 조금 10개, 8개 정도 이게 다행인데 어떤 학교는 제가 알기엔 17개인가? 18개에 대한 젠더 카테고리 그 드롭다운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세상을 반영하는 이제 조금 그런 이제 메뉴인데 우선 일반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No. 그리고 이제 전공을 볼게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론적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드린 이유가 실제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략이나 그걸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포인트하고 그런 전략 포인트를 활용해서 실제 입시에 어떤 결과 나온 거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리 공대가 약한 학교, 뭐 이과가 약한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제 스펙이 좋으면 스펙이 나쁨 좋더라도 그 공대에 떨어질 수가 있는 케이스고요. 대표적으로 카니 멜론 같은 경우에 이제 공대에 좀 치중된 학교예요. 공대에 치중됐다는 거는 이게 인기 전공, 고스펙. 그래서 제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 자료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단과대학교별로 검색을 해보시면 카니 멜론 같은 경우에는 파인 아트, CFA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높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agriculture, no, I'm sorry, architect. 건축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장 높았던 전공 중에 하나였었어요. 반면에 이제 School of Computer Science, Computer Science 공대가 상대적으로 전공 이제 합격률이나 이제 입학 컷이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아쉽게도 단축시켰어요. 좀 압축을 한 이유가 예전만 하더라도 if you go back about 10 years ago,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12년 전만 하더라도 Carnegie Mellon 같은 경우 무려 5지만까지 선택을 했을 수 있던 그런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C, UC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원서 쓰시면 알겠지만 1지방하고 2지방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신입생, when you apply as a freshman, when you submit your freshman application UC, 실질적으로 Berkeley하고 UCLA는 second choice major를 거의 고려를 안 합니다. 네. 즉, if you apply for like primary major and you get rejected, then you're done. 네, 그게 현실이에요. UC application. 반면에 이제 Carnegie Mellon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무려 다섯 개 네, 전공을 줬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부산의 학생이
다섯 개가 전공을 제일 썼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두 번째는 사이언스, 뭐 공대, 문과.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가 있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네 개만 하고 지원할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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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one. 어차피 미주의 본전이니까 그 다섯 개는 다 채우자. 근데 저는 할게 없는데요, 선생님. 뭐 미술 포트폴리오도 없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학생이 기타를 쳤어요. 네. 뭐, he was not a professional guitar player. 근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타를, 저거 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요청하는 그 포트폴리오가 8분인가 7분짜리, 스스로 이제 연주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아직까지 그때 제가 거주하고 있었던 오피스텔에서 학생이 와가지고 스튜디오 그 환경도 아니고 그냥 일반 스피커, 일반 마이크로폰 앞에서 진짜 스판테니스하게 연주를 하면서 7분짜리 리코딩을 이제 그 제출했던 기억나는데 이게 이제 놀랐던 사실이 그 학생이 1지만에서 4지만까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5지만 기타에서 붙었습니다. 음악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과를 해가지고 이제 이코노믹스로 이제 졸업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두 개를 줄었어요. 한 4년 전, 5년 전. 그리고 최근에는 아쉽게도 하나를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컨 초이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컨 초이스는 it only applies to fine arts. 네. 이쪽 대학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본인만이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리고 카네 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를 학교 이제 입시 공고를 보면 알겠지만 아마 10개에서 12개 정도의 포트폴리오 그 리퀘어먼트예요. 코넬 대학교 제일 많아요. 18개에서 20개.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미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개에서 15개를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네, 한번 정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마이 칼리지 만약에 끝냈다면 you can come back for common app. 네, 실질적으로 common app은 two-part 시스템입니다. 이탭 누르고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다 이제 플랫 하고요. 그리고 my college 클릭한 다음에 you need to input for all the information for each college. 그래서 다시 이제 프로파일로 가면 이거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no, my birthday is August 7, 2007.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미국 주소로 쓰세요. 네. 어차피 한국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국적에는 다 이제 공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학교 주소를 사용하면서, put down your permanent home address, US address as your permanent home address. 그게 어느 정도는 아마 조금은 갑자기 이제 한국 정체성이나 한국 학생이라는 부분을 조금,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사실 이 주소는 큰 역할을 안 해요. 어차피 모든 이제 학교 통지나 이런 부분은 이메일로 우선시 오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만 올바르게 저기 양식에 맞춰 제출을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격한 이후에 이 주소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이 주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Demographic information 남자 he 그리고 아직 미국 같은 the armed forces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none. 아쉽게도 we're not Hispanic 그리고 이제 Asian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 클릭 안할것 같아요. 네. 딱히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클릭 안 하더라도 you can move on to next section. 저 같은 경우는 스킵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언어만 한다면 그까지 포함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사소한 팁이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저 토플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학교들은 고등학교 또는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영어로 이제 수업 Primary Language Instruction 영어였다면 토플을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거의 98%예요. 다만 이두 학교 브라운 대학교하고 BU 보스턴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 토플을 요구해요. 네. 언어랑 국적이랑 상관없이. 기준, 모국어가 영어냐, 아니냐. Your first language. 미국에서 저는 아니, 아니, 아니. 20년 산거 말고. 영어가 모국어가 미국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네. First language는 아니에요. Even though I'm very proficient.
in all the area. 그러면 토플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잠시만. 네, 이렇게 이제 브라운 대학교, BU 대학교의 이제 토플 섹션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거를 쭉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제 같이 원서를 쓰는 학생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이거를 너무 기본적인 부분인데 진짜 체크를 안 해요. 네. 학교 홈페이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고, 뭐 선생님 저 BU가 드림스쿨이에요. 브라운 대학교 저 드림스쿨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단 한 번도 홈페이지 안 들어간 학생들 진짜 많아요. 네. 그때 너무나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학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체크해 주신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토플 필요성.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So, if your first language is not English, then by all means, you must take a TOEFL test. 네. 그래서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브라운 대학교를 볼게요. 브라운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죠. We highly recommend that any international applicants for whom English is not a first language, 영어가 모국어 아니라면, or if it's not a primary language spoken at home. 네. 물론 이게 5월이기 때문에 이걸 해당이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it is the primary language of instruction at school, so I don't have to take it, right?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는 토플 있으면 좋아요. 네. First language 기준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인데, 근데 선생님 진짜 저는 BU하고 브라운 대학교 지원해야 되는데 토플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가 원서예요. 네. 제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이 이제 뭐 올바른 건 맞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클릭하면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카네기 멜론 한번 볼게요.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학교랑 같이 토플을 일반적으로 strong recommendation 하는 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Language requirement. 네. 역시 똑같은 문구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 브라운 대학교랑 상관없이 뭐가 보이죠? The primary language instruction 학교에서 그래도 저기 주 언어는 영어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브라운 대학교 같은 경우 조금 이거를 면제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조금 남기는 부분인데, 네. 카네기 멜론도 BU처럼 똑같아요. If your native language or your first language is not English, then you need to submit it. You need to take a test and submit it. 네.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최악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걸로 어처구니 없이 미국 대학교에서 requirement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쭉 고등학교 다녔는데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거는 거의 이제 emergency case만 사용하는 거예요. 토플을 이제 하고 일반적으로 토플을 공부하고 이 새 학교에는 그래도 최소한 이 새 학교만큼은 토플 점수를 제출하는 게 저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만약에 본인이 최하의 경우 토플 없이 미국 대학교 지원하게 된다면 그 최소한 이제 서류 통과만큼 서류만큼은 고려대가 이제 그 심사를 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 리퀘어먼트를 웨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Korean 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Spanish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좋아요. 미국 대학교 입시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선생님 왜 좋을까요? 하나는 제가 저기 메타포를 드린다면 보통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언어는 무조건 많이 하면 미국 대학교는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케이스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AP Spanish를 10이라는 봐가지고 뭐 4점이나 5점을 제출하면 자기 본인에 대한 그 Spanish fluency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그게 이제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현실은 AP 수준의 시험을 보는 거, 그게 AP 시험에서 3점 이상 받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스페니쉬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미국 대학교가 와우 스페인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AP 스페니시가 힘들다면 그럼 최소한 스페니시 델레 초급 시험만큼 봐주세요. 네. 아마 개인적인 시간 100시간만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초급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주니어하고 이렇게 라이징 주니어 또는 라이징 소프트모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좀 있으면 첫 번째는 AP 스페니시 도전하세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여기면 델레 초급이라도 괜찮습니다.